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진아입니다. 혹시 제가 보이실까요? 화면에서. 키가 작아가지고 가리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한국의 정신과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거는 기대와 우려라는 아주 거대한 제목의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신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정신건강의 문제라는 것이 우울, 불안, 이제 자살, 뭐 생각과 비롯된 자살 사망에 이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현병에 이야기하는 중증 정신질환, 또 이제 장애인으로의 등록 여부가 가능한 또 장애, 정신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사실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김영 교수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처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정신건강으로 인한 이제 사회적인 결과, 어쨌든 결과들까지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보았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그 요인들, 그다음에 그 결과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왔는가, 그 전달 체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전달 체계의 하나하나의 요소는 저희가 1박 2일이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를 다시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요라는 것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정신과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고 정신과복지법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오기는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관심들은 상당히 이제 저조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라는 것이 실제 급증하고 있고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수치들은 현진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우울 등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 그리고 개입을 실제 정책적으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25년여가 지났습니다. 정신건강 이제 복지 사업들, 정책들, 프로그램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확인된 수요이기는 하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 수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많이 나와 언급이 되었던 자살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언급은 조금 덜 됐긴 했지만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제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대규모의 재난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는 자살과 중독의 문제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제가 한몇년 전에 트라우마 연구 때문에 후쿠시마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었고,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제가 방문을 했던 거였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중독의 문제와 자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이후에 사회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관심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좀볼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정신질환자,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회복 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저이 그림이 뭐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치료 중심의 그리고 기관 중심의 어떠한 서비스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건강 복지 전반의 영역들 그리고 기관 중심이 아니라 지역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의 형태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이제 정신질환자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의 개입, 그다음에 이제 정신 위기 응급 개입의 체계라는 것이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치료 안에서도 전문화된 그리고 선진화된 치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회복의 관점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기존 저희 정신과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 곳들에서의 사례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 그리고 복지 전반에 아우르는 것들을 좀 저희가 봐야 하고, 이거에 대한 아마 기본적인 관점들은 WHO, 아까 이제 CRPD 얘기도 해주셨지만 WHO의 퀄리티 라이스를 포괄한 인권 기반의 사람 중심 서비스로 이제 저희가 고민들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 동안도 정책적으로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 왔고 정책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2020년에 정신과 정책국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정신건강 정책이 사실 영역들이 상당히 확대되어 왔고 관심도 많고, 또 작년에 2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좀 전달 체계상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 현재와 앞으로에 대한 것들 조금 논의를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달 체계를 조금 보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정신건강 복지 영역 안에서의 이제 우리의 서비스 전달 주체, 그러니까 제공 주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정신의료기관이 있고,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현주 교수님 잠깐 언급해 주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이 광역시도단위, 그리고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몇 개소 되지는 않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독에 대한 예방과 개입이 있고요. 지자체마다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는 곳들은 이제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2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이후에 그 수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을 결국은 어디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정신복지 정책 영역은 인프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의 환경을 개선하는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까지 설정해야 하는가, 아까 현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제 다음 슬라이드에도 그 내용들이 다뤄지긴 하겠지만, 센터의 필수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확대, 그리고 이 인프라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인력들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들의 양적인 규모들을 키워야 한다라는 정책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현재 인력들의 역량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요원의 이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수련을 강화하고 보수 교육을 좀더 이제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인프라가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사실은 이제 많은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이제 그 환경, 직업 환경, 근무 환경 안에서 이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인프라인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금 보시게 될 텐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전달 체계입니다. 그동안 이제 설치가 안된 지역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 안에서 뭔가 공공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두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대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현진 교수님도 깔때기란 표현을 해주셨고 저도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어떠한 사건,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책임으로 이제 넘겨가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그 안에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고는 있기는 한데, 그 업무란 필수 업무 역시 큰 변화들은 사실은 없고 그 세부 사업들 안에서의 조정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정신복지센터에서 이제 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나 집중 개입이라든지 위기 대응이라든지
자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뭐 예방 개입들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오늘 이제 발표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우울과 같은 좀 중저위험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정신복지센터 안에 일반 상담이라는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저희 주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이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그거는 한뭐 8번, 길면 한 10번 내외의 상담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개입을 제대로 적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전달책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형태로 사실 나뉜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개별 인프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라는 것이 여러 인프라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강조는 뭐 계속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달 체계 간의 연계라는 것들이 계속돼서 강조되고 있고, 또 지자체 안에,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과 복지, 행정과의 연계라는 것들이 계속돼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정신질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 체계 안에서 많이 강조가 되었던 측면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전 국민의 마음 건강, 그러니까 많이 경험들 하시는 우울, 불안 혹은 트라우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전달 체계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 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던 유관 자원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이러한 새롭게 부상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심리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이제 그 인프라들을 계속 확충하는 방식으로 전달 체계를 모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의 시도들을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전달 주체인 말씀드렸던 정신의료기관, 센터,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등의 이제 그 센터들을 벗어난 연계와 협력들의 시도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동네의원을 이제 활용한 이제 사업들입니다. 시범 사업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치료적인 개입을 강화하여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시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생애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는 했는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것들도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그다음 사과미,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담의 방식이기는 하고, 예방과 우리 서비스의 연속성상을 이제 고민해 보면 광범위한 서비스들이 이 다양한 주체에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주로 고위험군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그래서 예방이라는 개념보다는 고위험군 중심의 서비스, 그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가 상담의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 다만 일부 지자체들은 노인에 대한, 아까 이제 연령에서도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 노인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울의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노인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좀 특화해서 사업들을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게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개별 상담도 하시고 집단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시는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이제 제 2차 기본 계획에 제시됐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생애 주기별로 각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그 정책 대상들에 따라서 정보 제공을 하기도 하고, 심리 상담을 하기도 하고, 문화, 여가, 힐링의 차원에서의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의 심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심리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의 이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여가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상담, 부부상담 등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제점들은 이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이 나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이제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화성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4년 차가 들어가는데, 이 화성시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보건과 복지의 연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과의 연계라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이제 해본 사업이기는 합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단위의 케어 안내 창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를 이제 호소하는 경우 스크리닝을 거쳐서 정신복지센터에 연계되고 센터에서 이 사람이 가지는 복합적인 욕구들을 파악을 해서 뭐 복지관이든 급여로 연계하든 직업재활로 하든 이제 연계를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화성시의 이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건복지 행정의 연계라는 체계들은 갖추어져 있고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화성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다 보니, 아, 그러면 센터에서 재활시설처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래서 센터 기반의 클럽하우스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 냈고, 그런 방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모형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존재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정신재활 시설과의 기능 중복의 우려들이 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런 우려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정신재활 시설의 확충이라는 인프라의 정책적인 움직임과 센터 기반으로 한 이제 회복 지원 사업,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재활 사업의 확장이라는 것이 서로 약간 좀 중복되는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화성시의 이러한 사업들의 형태, 이런 시범적으로 진행된 것들의 성과라고 한다면 지자체 안에서 센터가 그래도 좀 주축이 되어서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실제 이제 그게 작동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다라는 것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달 체계를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이제 현황을 한번 언급하고 우려들을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다양한 전달 체계상의 시도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연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모든 사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계들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대의 각 사업과 그 다음에 유관부처의 주요 대상, 이제 각각 아동이 되었던, 노인이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간에 그 주요 대상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개입의 1차적인 역할은 각 사업과 혹은 부처가 관할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1차적인 역할을 이제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한 것은 부처마다 다르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역할을 발굴로 생각하기도 하고, 일부 기관은 발굴, 사정, 그다음에 1차적인 수주에서의 개입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곳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까 그 그래프에서 저희가 왜 다양한 심리 상담 정보 제공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업들에서는
어떠한 역할이 되었든 간에 그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면 이제 우리 인프라에선 더 이상 감당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이게 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2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다양한 우려로 이제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공통적인 인식과 기대를 조금 보시면 모든 대상 그리고 이제 모든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신들이 발견한 사례에 대한 개입을 충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이전에 만났을 때 이제 여쭤보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없어. 센터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해야 해? 라는 인식들이 이제 팽배하게 펼쳐져 있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는 자조적인 이렇게 미소를 보내시면서, 그래도 보내기는 하는데 센터에서는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들도 함께 가져가는 거죠. 센터가 있음을 이미 이제 공공 서비스 전달 주체들은 인지하고 있고, 센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센터에 보내도 그들의 여건상 우리 사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라는 인식을 하지만 보내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있는 점은 센터에 대한 인력을 이제 좀더 계속 주려고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인력이 확보되고는 있기는 하나 실제 이제 그 서비스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들은 또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전달 체계는 정신 아무리 뭐 이제 저희가 다양한 집단, 그리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조는 그리고 센터에서 이제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대상층들은 정신질환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되어 왔던 체계이기 때문에 경등도 정신건강 이슈를 경험하는 혹은 심리정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람을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는 부재하다라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상담의 형태가 물론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현재로서의 심리 지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주로 재난 심리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재난에 대한 것들을 대한 개입들을 하고 있지만 재난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트라우마에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라는 것들도 고민을 이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는 주체들에서 이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 하더라도 또 정신질환자만을 위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당사자분들만을 위한 그 서비스 전달 체계도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회복할 수 있고 재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 시설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복지법이 이제 복지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개정이 되긴 했지만 이 복지라는 거에 대한 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었고 법에서 이제 그 글자로만 존재했던 상황들입니다. 물론 일부의 이제 전문가분들과 실천가들은 우리가 정신질환자 당사자분들로 내게 하는 모든 이 서비스 자체가 복지 서비스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복지 서비스 그 법에서 정의하는 주거, 고용, 교육, 문화, 여가, 가족지원회라는 그 형태, 서비스 형태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고 현재의 논의들도 주거와 고용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회복이라는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정책적인 변화와 관련, 이거와 관련되는 변화는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의 제15조가 폐지가 되면서 장애인 복지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간의 연계, 서비스들의 통합,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라는 게 전달 체계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은 각각 서비스 제공 인프라들의 확충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의 그 인프라들 간의 연계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연계라는 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모두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들은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답인 것이죠. 그래서 뭐 아동 청소년이 되었든 아까 노인이 되었든 어떤 집단이 되었든 간에 한 기관에서 그 서비스가 종료되면 그걸로 끝인 경우들이 상당수더라. 실제 연계돼서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연계해서 사례 관리, 사례 개입을 받게 한다는 그런 차원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의뢰와 연계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계한 이후에 대한 팔로우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자살 예방 대책 정책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했었을 때 많은 기관들에서는 자살 위험성을 가진 고위험군들을 스크리닝하고 발견을 하면 센터로 보낸다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센터들을 보낸 사례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팔로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몇 건을 보냈다가 자신들의 실적으로 이제 남는 것이어서 사실 이 서비스들의 연계라는 흐름들이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전달 체계에서 이제 뭐 가장 아주 큰 이야기들을 던지기는 했는데, 앞서 현진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긴 했지만, 접근성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고 싶을 때갈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하고, 가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인 접근성들이 좀더 개선이 돼야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점, 수요와 욕구라는 것들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이제 가고 싶고, 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서 막상 받는 서비스라는 거의 질이라든지 내가 가서 받는 게 결국 상담 몇 번인 거야라는 개념들은 분명히 불만족한 상황들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충분성, 질이라는 고민들도 해야 될것 같고 협업 연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